부영아 김지영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저는 지금 연구실에 있고요. 지금 한창 내신 휴강 기간이라서 저는 항상 매일 연구실 와가지고 이제 교재 쓰고 다음 모의고사 내일 준비하고 엔제 준비하고 이러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서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뭐를 했으면 좋까 좋을까 어머나 뭐를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캐스트 요청이 좀 있어서 요 한마디만 하고 저 그냥 금방 갈게요. 사라질게요. 여름방학 때는 무조건 디테일을 잡아야 될 시기다. 다시 한번요. 디테일을 잡아야 될 시기다. 그 중에서 제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특정 유형에 관련된 디테일이 잡혀야 될 시기일 수도 있고, 특히나 순서 삽입, 아니면 빈칸, 아니면 뭐 주제 제목 등등. 아니면 특정 유형이 아니래도 나의 단어적인 디테일을 잡아야 될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대략적인 해석은 되는데 어떤 특정 구간에만 들어오면 이런 문장 형태들이 잘안 뚫린다 라고 하는 문장의 디테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뭐가 됐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무조건 디테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디테일한 내 작은 부분들이 채워지지 못한 거를 나는 어디서 많이 발견을 할수 있을까? 지금 떠오르는 건요, 방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순서 삽입,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순서 삽입 위주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조차도 어떤 현장 강의에서는 순서 삽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글 읽기의 과정에서 단어 해석 등등이 되긴 되는데 짜잘한 부분들을 더 채워 넣어야 될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 빈칸 문제 가지고선 아마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디테일은 네가 문제를 그냥 풀고 넘어간다고 생겨서 눈에 보일 일이 아니야. 누가 와서 찝어줘야 돼, 너한테. 야, 너 이거 됐니? 저거 됐니? 이 문제 맞췄어도 이건 됐어야 돼. 너이 문제 틀렸어도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 등등의 자잘한 것들의 디테일들을 누가 와서 찝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그게 아니면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름방학이라 이제 학교는 가지 못하시겠지만은 어찌됐든 수업을 듣는 태도를 얘들아 듣고 그냥 아 저거 저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알잖아 얘들아. 아, 이 문제 잘 풀면 뭐해? 미안해, 나좀 세게 얘기할게. 그럼 6평 어떻게 된 건데, 도대체? 어? 6평 잘 봤어야 될거 아니야. 미안해. 이게 지금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성적의 기준점은 어쩔 수가 없어. 6평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이 문제 맞췄지롱. 나 이전 기출문제, 나 이거, 나 이해도 다 됐고, 한번 풀어본 적도 있어서 기억해서 다 맞췄지롱. 의미 없다. 한 문장 단위별로, 단어 단위별로, 또는 글 읽기의 단위별로, 또는 순서 배열 문제, 문장 삽입의 각 문제의 선지 단위별로 내가 무엇이 됐어야 되고 안 됐어도 될 만한 것들인지를 걸러내는 작업들, 이걸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노트에 차곡차곡 보관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노트를 정리하는 법은 저한테 물어보지 말으셔도 돼요. 그냥 매일매일 나오는 것들을 누적하시면 돼요. 대단한 방법 없으니까 그걸 계속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제 아마 수능 직전까지 그걸 좀 많이 하셔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요, 지문은 대략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못 봐서 틀렸어요. 아, 아쉽게 이런 부분 못 봐서 틀렸어요. 이런 분들 디테일 잡으실 때예요. 그런 수업을 위주로 좀 수강을 하시면서 많은 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학 때 뵙죠. 김정희였습니다.